예, 10월 3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었습니다. 이날 확대 주례회동은 이태원 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참여시켜 주례회동을 진행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논의에 앞서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. 또 특히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는 심경을 재차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특히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,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고와 같이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행사에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,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.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,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급과 후송을 위해 애써주신 시민들, 의료진, 소방요원, 경찰관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귀감이 되어준 이태원의 영웅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슬픔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.